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주의 마지막 라이브 코너. 네. 에인젤 장 선생님,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미국 증시 개장 상황.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어서 안녕하세요. 네. 네, 장우석입니다. 바로 또 이 책의 저자시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책 이름이 뭐였죠? 미국 주식이 답이다. 답이다. 네, 네. 미국 주식이 답이다.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일까요? 미국 주식이. 뭘 하면 좋을까요? 미국 주식이 답이다 책을 보게 되면 네.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좋은 책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어디에 투자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종목 특별한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저번에 뭐 이프로님이 물어보셨던 질문 한 120년 동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시장이. 네. 예. 100년 넘게 올라온 동안에 그 원동력이 뭔지를 자상하게 좀 이렇게 좀 세밀하게 왜 미국 주식은 뭐 그런 거 적어놓은, 웬만하면 오르는가? 예, 그러니까 뭐 한두 마리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친절하게 적어놓은 건데요. 자기 책을 자상하게 적었다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아,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어쨌거나 제가 이제 막 일반적인 주식 책은 막 뭐 차트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막 예. 그게 그런 거 없이 글로 적어서 뭔가 하려고. 약간 좀 기존 책과는 다르죠 분위기가. 아 뭐, 분위기가 많이 다르니까. 그래서 꼭 한번 보시고 미국 주식 투자하실 분들은 네. 꼭 보시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양극화의 결과인 것 같아요. 뭐가요?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냥 미국이 제일 짱이고. 아. 양극화 그러니까 중에 맨 위에 있는 나라. 미국 주식이 답이고. 많은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있지만 상장 기업이 제일 좋고. 한국에는 그렇죠. 삼성전자가 좋고. 뭐 집들 중에는 아파트가 좋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증권사 있던 시절과 나온 시절에 바뀌는 게 많거든요. 예, 그런 달라진 점들이 아마 주요 포인트가 돼갖고 책도 쓰지 않았나. 책도 원래 읽지 않지만 예,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어제는 뭐 좀 그 초반에 안 좋았지만 극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도 조금 뭐 나스닥은 좀 밀리고 있는데 한번 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 뭐 빅테크 일부 종목이 빠지고 있고 대부분의 녹색으로 아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녹색을 좀 띄고 있는데요. 어제 얘기했던 그 오른쪽 상단에 있는 붉은색은 나이키입니다. 나이키가 어제 한 3% 넘는 하락을 좀 보였죠. 신장 위구르 지역이 어떤 그런 좀 얘기하면서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빠졌고요. 그 다음에 뭐 아마존 1%, 마이크로소프트 1% 별 의미 없습니다. 다만 여기 가운데 또 하나가 빨간색이 보이는데요. 넷플릭스가 또 어제 3.45%가 빠졌는데 투자액을 내려가는 그런 모습. 투자액을 매도로 하향시키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넷플릭스가 조금 그 스트리밍 업계 쪽에서 약간 처져 있는 왜냐하면 이제 원래 원조인데 잘 나가고 있었는데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치고 올라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그 일부 멋져 IB 의견이지만 예, 매도원까지 나오는 약간 그런 구력을 당했습니다 어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나머지 부분도 전반적으로 다 녹색을 켰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없었던 하루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의외로 보시면 이렇게 강하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 색깔이 붉은 게 있죠. 그런데 업종을 보시면 딱 두 업종 IT하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을 빼놓고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IT는 아까 보이는 것처럼 뭐 MS 같은 것들 빠지면서 예, 붉은색 켰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빠진 거는 어제 이제 그 섹션 230에 대해서 혹시 아시죠? 통신품위법 한국말 쓰게 되면
통신 품위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통신 품위? 예, 품위법. 굳이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한국말로 좀 풀기에는 좀 그렇고요. 영어는 한 뭐예요? 연방법 230조인데 네. 예, 미국의 법인데 일단은 SNS에 대한 면책 특권이죠. 그래서 SNS 회사에 만약에 이제 정프로님이 뭔가 아주 그 정치적인 성향의 글을 네. 뭐 거짓말을 막 선동하는 그런 것도 써고 또 이 프로님 거기 댓글 달고 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이 SNS 회사는 면책에 책임이 없다. 아. 자유분방 어떤 글을 좀 쓰게 만들어준 거죠. 1999년에 만들어진 법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걸 통해서 일단은 가짜 뉴스가 많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가짜 뉴스 중에서는 상당히 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글들.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일단은 영구 정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트위터에서 예, 그런 거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짜 뉴스가 난무하다 보니까 아예 요걸 없애자 이번에라고 하면서 이제 어제 한번 의원들한테 상당히 조금 그 세면 그 네. 구글의 CEO 그 다음에 트위터의 CEO 페이스북 CEO가 다 그 화상으로 만나갖고요 네. 엄청 아주 시달리는 받았거든요 어제.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아 통신법 현재 230조항은 폐지해야겠다는 의견을 좀 기울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그런 것들 알아서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조금 그 그럼 불편해지겠죠. 거를 책임을 그 회사 예, 회사한테 주는 거죠. 얘한테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까지는 면책 특권을 줬는데 그래서 일단 약간 좀 이 관련 기업들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트위터가 한 주간 동안 한 10% 가까운 하락을 좀 보였거든요. 어쨌거나 이제 자유로운 글들이 올라오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 어떤 분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팔로워가 있다 그러면 그분이 아주 그런 글만 쓰는 분이라 그러면 어쨌거나 그런 분들의 글을 제재해야 되는데 그럼 일단 인기도에서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런 법적인 물론 제가 뭐 강인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힘이 실어주고 있다 그런 법을 폐지시킨 거. 그래서 제가 보기 일단은 그 구글이라든지 구글은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네. 구글 그 다음에 페이스북, 트위터는 약간 당분간 주가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뭐 페이스북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페이스북 아시겠지만 이슈가 두 가지. 하나는 이제 통신 품위법에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iOS 14에 그 이제 앱이 동작할 때 뭔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냐 못하냐 그 이슈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잘 현재 지금 마무리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주가 올라갔는데 통신 품위법 앞에서는 좀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갔고요. 어쨌거나 SNS 기업들은 약간 좀 어려워지고 있다. 뭐 네. 핀터레스트 포함해서 다 지금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빠진 겁니다. 이거 얘기는 상당히 시간이 그렇네요. 어쨌거나 두 업종 빠지고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은 예, 금융이 올라가는데 금융은 왜 올라가는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금융 소재 예, 뭐 그러니까 금융 산업재 소재 이런 뭐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관심이 없는 그런 업종들이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그 요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 제가 이제 이거는 실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미 통과된 법인데 과연 SEC가 이걸 받아들이느냐 안 들이느냐가 문제가 됐었는데 예, 어제자로 그저께자죠. SEC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라서 법 조항이 아예 이제 그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SEC는 이제 홍콩과 미국에 동시 상장한 기업에 대해서 새로운 법을 이제 추가시켰는데요. 이 법이 뭐냐면 한국말 제가 풀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쩌 적당한 말이 없기 때문에 네. 외국 기업 책임법 예, 이렇게 해서 뭐 제가 그냥 한국말로 푸는 거예요. 네. 나중에 이제 아마 훌륭하신 분들이 번역해갖고 또 쓰겠죠. 아까 통신 품위법처럼 통과시켰는데 이게 이제 그 이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에 상장이 돼 있고 홍콩에 상장이 동시에 상장된 기업의 하나는 그런 내용인데요. 첫 번째 미국 소속의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진행할 것.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의 회계법인인 뭐 어니스트 영이 한다든지 네, 네, 네. GE의 회계법인인 KPMG가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약간 좀 뭐 미국 쪽에 있는 회계 감사를 받으면 뭔가 좀 투명한가요? 약간 그렇게 좀 조항을 달았고요. 그다음에 외국 정부 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것. 그러니까 이게 중국 기업이라고 그러면 중국의 공산당이 여기에 관여한다든지 네. 이 지분을 많이 소유했다든지 이런 거지 않다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국 기업들만 노린 거죠, 이거는. 그렇죠. 딱 여기 네 개가 딴 데는 뭐 없는 거니까. 네 개가 걸려 있으니까. 네. 아, 물론 이제 이걸 중국이라고 하지 않겠죠. 이제 이렇게 해놓고 중국이 옥죄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이미 이제 홍콩에서부터 주식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미 기사가 전해지면서 알리바바, 바이두, 진동닷컴, 네이지 같은 기업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합쳐갔고요. 어쨌거나 합쳐갔고 여기서 바이두는 한 2, 3일 만에
한 25%가 급락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최근에 2, 3일 동안에 약 600억 달러의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갔고요. 요 네 가지 기업이 거의 60조 원 넘는 손실을 보였거든요. 주가 많이 빠졌죠. 네. 근데 일단 이게 왜 어렵냐면 지금 이제 이들 기업이 그러면 알리바바가 중국 내에서는 뭐 자유롭냐? 그게 아니거든요. 중국 내에서 상대 규제가 또 강하지 않습니까? 중국에 치이고 미국에 치여갖고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어제 SEC가 이제 이 바볼드 등록시킨 다음에 여차하면 상장 폐지시키겠다. 여기 만약 네. 어긋나 버리면. 그래서 예. 굉장히 강력한 멘트를 날리면서 요 기업들의 네 가지 기업들에 대해 상당히 좀 떨게 만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실적도 상관없는 거고 아무런 기업과 상관없는 내용인데 안타깝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좀 주가 빠지는 것 때문에. 근데 특히 바이드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알리바바, 진동닷컴, 네디즈 역시 한 7%, 8%가 빠졌거든요. 한 2, 3일 동안에. 그래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요거는 아마 상당 기간 동안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갖고 오늘 네. 가져왔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뭐 중국 기업을 옥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데 어쨌건 SEC의 이제 이 법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법에 대한 조항에 좀 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그 바이두가 오늘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얼마나 반등할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혹시 이 기업 투자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참고하시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중국 기업 예. 중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됐다가 상장 폐지가 돼서 홍콩으로 가면 주가가 굳이 내립니까? 왜? 만약에 미국과 상장 폐지고 예, 중국으로 가면 돌아가면요? 네. 주가 내려가죠. 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진적으로 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악재가 되겠죠. 아, 예. 쿠팡이 한국 코스닥으로 다시 넘어오면 예, 그렇죠. 예. 거기에 또 예, 거기에 맞는 또 규정을 따라야 되고 또 아니겠죠. 해외 자본 조달에 약간 비상 빨간불이 켜지는 거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약간의 좀 뭐랄까요 긴장만 해주고 뭐 네. 강력하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주가 많이 빠진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이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아 이거 네.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아, 기다렸습니다. 금요일이니까. 그 네. 중국에 알리바바가 있어요. 총 유통 주식이 뭐 1억 주예요. 네. 중국에도 있고 홍콩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예. 네. 그러면 그 1억 주가 다 어떻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원주가 있죠. 원주가 있고 그다음에 원주? ADR로 미국에 상장할 때는 네. 원주 대비 그 발행하면서 몇 주의 비율로 해서 또 ADR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 예탁 증서라고 해서. 예. 그러면 이제 중국 본토에는 한 3천만 주 남고, 예. 저 미국에 한 3천만 주 가고, 홍콩에 3천만 주가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있죠. 맞아요. 예. 총 9천만 주 발행해서, 예, 그렇죠. 예. 미국으로는 보내는데 그 실물 진짜 주식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예. 미국에 우리나라 예탁원 같은 기관이 있어서. 어쨌든 니네 3천만 주 요거 3천만 주를 거기다가 갖다 놓고 예탁원이 발행한 언제든지 요거 들고 오면 진짜 주식이랑 바꿔줄게 예, 그 증서를 예. 서로 거래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3천만 주인데 3천만 주가 가격이 각기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율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3천만 주는 예를 들어 뭐 한 30조고 여기 3천만 주는 한 50조예요. 같은 한 주씩인데도 가격이 확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네. 원주 한 주랑 ADR 몇 주인지 그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교환. 약간의 김치 프리미엄 있듯이 네, 그렇죠. 우리나라 비트코인이 좀 비싸게 거래되는 건 있는데 아니, 굳이 미국 가서 사면 되는데 불편하니까 좀 비싸게 사고 말자는 그런 프리미엄은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큰 프리미엄이 한쪽에 있으면 이거 원주 팔고 이걸 사도 그렇죠. 되고 같은 거니까 되죠. 아비트리지가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렇진 않고요. 어쨌거나 거의 환율을 감안하면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요? 순간 발생하는 그 이득을 챙기려고 아까 차이는 있긴 있어요. 차익거래를 하고 있는데 거의 흔하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주식을 그 ADR 바꿔주는 기관들을 보통 트랜스퍼 에이전트라고 그러는데 보통 그쪽을 통해서 주식을 이제 원주 ADR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그 그라비티 같은 것도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만 그라비티하고 한국에 있는 원주하고 상당히 격차가 벌어지는 바람에 네. 많은 아비트라지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일단은 뭐 지금은 안 되지만 예전에 많이 했던 그 투자 방법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네. ADR 그 보시면 예탁원에 가서 보시면 우리 국내에 있는 뭐 국민은행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ADR 발행 그 비율이 나와 있어요. 네. 교환할 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에서는 가끔 미국 주식이 막 뜨는 바람에 이 뭐 예를 들어 그 회사가 막 올라가면 중국에서는 별로 오를 호재도 하나도 없는데 같이 막 따라 오르기도 하고 막 그러겠네요. 미국 시장이 너무 좋아갖고 막 야 뭐
되나가나 막 올라 그냥. 뭐 어, 그럴 수 있, 그러고 나서 또 원주가 따라갈 수도 있어. 원래 원주를 따라가야 되는데 아. 지금 예를 들어서 리오틴토가 어려워지는 게 리오틴토 원주가 영국에 있거든요. 네네. 계속 빠지니까 미국 장은 좋아도 빠지는 거거든요. 물론 오늘 올라가지만. 네. 그래서 일단 근데 만약에 오늘 원주는 빠졌는데 반대로 미국 장이 너무 좋아 버리면 원주가 빠졌지만 미리 이게 ADR이 먼저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럼 다음 날 원주도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 예. 보통 이제 거의 원주 따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고요. 네. 이거를 이렇게 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진짜. 자, 그리고 이제 노바백스 소식이 나왔는데요. 네. 노바백스가 지금 이제 갑자기 원료에 대한 수급이 안 돼갖고 지금 이제 공급 협상을 중단시켰습니다. 일단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유럽이 최초 1억 회분을 계약을 했고요. 추가 1억 회분도 구매 옵션이 보유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회사 측에서는 수급 문제로 지금 원료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래서 일단은 더 이상 생산이 불가능하다 하면서 지금 이제 중단되면서 주가 어제 한 10% 이상 빠졌거든요. 네. 급락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용 승인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노바백스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약간의 좀 뭔가 미국도 그렇고 열심히 좀 해야 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긴급 사용 승인이 약간 지연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96.4% 효능은 이게 제일 뛰어납니다. 네. 혹시 그 화이자하고 과거에 그 모더나에 대한 혁신 그 효능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몇 퍼센트였습니까? 그때 모더나가 먼저 한 80몇 프로 발표하고 화이자가 네. 그리고 나서 바로 한 90%인가로 살짝 더 높게 했잖아요. 맞아요. 둘 다 90. 아, 90하고 95였나? 네. 그리고 94, 95였는데 네. 근데 그거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가장 뛰어난 효능으로 보게 되면 뛰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해도 지금 원료가 없어서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의미 있는 것은 이 기업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기업이었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첫 번째 상용 제품입니다. 돈 주고 판매하는 첫 번째 상품이에요. 이 회사에.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1달러 막 그랬거든요. 작년에. 근데 지금 뭐 엄청 200달러 밖에 올라오니까 엄청 많이 올라온 주식인데 하여간 기대가 큰 반면에 약간 수급상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백신 관련 기업들이 뭐 주가 많이 춤을 추고 있는데 기사에 따라서 일단은 뭐 노바백스 같은 게 이미 워낙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량을 못 대는 거니까 뭐 그 나쁜 수가 아닌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 또 한 번 좋은 기사인데요. 이건 이제 모건 스탠리가 여기 또 이제 천문하면서 조금 이제 테슬라를 옥죄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지프가 마그네토라고 하는 전기 랭글러를 이번에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3일 날 토요일입니까? 토요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4월 3일이요? 예, 4월 3일 날. 4월 5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럼 토요일 맞네요. 토요일 맞습니다. 4월 3일이 토요일 맞습니다. 4월 3일부터 4일까지 이걸 이제 아예 전시해서 이번에 한번 딱 보여주면서 이제 판매에 돌입한다 하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미 다 만들었고? 예.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멋진데요? 네, 그래서 4개의 배터리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85마력인데 마력은 조금 뭔데 이거 전기차로 가지고 이제 이런 오프로드를 즐기는 거죠. 예. 비포장을 즐기면서 뭐 언덕백에도 올라가는 막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지프의 모회사가 피아타 크라이슬러인데 이걸 하면서 전기차 생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두고 다시 한번 모건 스탠리가 이거 봐라. 테슬라 지금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고 있고 작년 대비해서 69%까지 떨어지지 않았나 점유율이. 근데 81도 센 거고 69%도 센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좀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죠. 예, 여기 이제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네. 일반적으로 미국은 그 뭐라 그러죠? 그 머스탱 마 같은 포드 같은 거 좋아한다. 그다음에 뭐 GM이라든지 이런 과거 그런 차에 대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들이 전기차를 많이 만들면 테슬라가 좀 설 자리가 좀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보고서가 나왔고요. 네. 근데 뭐 별로 주가에 영향이 없는데 어쨌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프라는 이 사실 남자의 로망 아닙니까? 남자의 로망 아닌가요? 별로 가슴이 없습니까? 아, 저희는 뭐 별로. 아니, 아, 그러세요? 결혼한 남자의 로망입니다. 예. 예? 결혼한 남자의 로망입니다. 아니 저는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막 지프 출렁, 출렁거리면서 말인데 돌 루비콘 뭐 이런 거 막 물 쫙 지나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물 막 쫙 가르면서 달고 가면 지나가고 예. 아유 그런 거 좋아하는 남자시네. 아니 근데 그런 걸 좋아하지 뭐 즐기진 않는데요. 하여간 그런 걸 즐기시는 분 상당히 좀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어갖고 이제 점점 그 우리가 좋아했던 그 디자인의 차에 전기를 전기차를 이제 배터리를 집어넣는 네. 전기차화되는 예,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항상 그 이렇게 앞에
뭐 끈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달려 있어갖고 막 이렇게 당겨주는 거 있잖아요. 네. 난 도대체 그건 어디 있다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어디 빠졌을 때 끌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런 데 어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걸어 그 쓸 일이 있나요? 종프름차는 쓸 일이 없죠. 종프름차는 쓸 필요가 없죠. 세단이잖아요. 세단. 저요? 네. 아 저는 맞습니다. 네, 네. 그랜저. 네, 네. 제 옆에는 또 우리 카니발 18년째 타고 계십니다. 아이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그다음 어제는 제가 까먹었는데 혹시 올리브 가든이 국내에 있습니까? 올리브 가든 있죠. 예, 네,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있죠. 네, 올리브 가든. 올리브 가든의 매출이 뭐 하는 데인데요? 이 다든 근데? 레스토랑 올리브 가든요? 네. 이탈리아 레스토랑 아닙니까? 아 그럼 없어요. 저도 올리브 가든 단언할 수 있습니까? 혹시 올리브 가든 없어요. 올리브 가든 혹시 집집안에 있는 분 혹시 계시면 이 다든 레스토랑이라는 게 있는데요. 올리브 가든이 전체 매출의 절반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실적이 너무 좋게 나갔고 이제 0.69 생각했는데 0.98이 나와주면서 거의 비트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일단 화장품 가게 아닌가? 아 올리브 가든요? 올리브 영을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올리브 영이 아니고 올리브 가든. 아 올리브 가든 네. 그건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있다는 거죠? 아니, 저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알고 있는데 네. 뭐 근데 그런 거 왜 중요해요 지금? 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 레스토랑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어쨌거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경제 재기가 좀 눈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도 좋았고 또 전망도 상당히 좋아져갖고요. 네. 주가가 어제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거의 사상 최고치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그래서 물론 작년도에 재미난 것은 작년 전년 동기대비 1.89달러였는데 지금 반도 안 되는 거 반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내려왔지만 그만큼 다시 한번 펜트업 디맨드에 대한 폭발적인 그런 수요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이 다든 레스토랑 주가만 보시면 현재 시장 분위기를 알 수 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고 경제 기대감이 실적을 능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기업들 상당히 무거운 원래 주식이었는데 가볍게 지금 사상 최고치 근접하는 그런 모습. 사상 최고치면 네. 코로나 이전보다 이익은 반도 안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예. 무슨 뭐 기술 기업도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예. 주가가 그때보다도 높다는 거.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설명하죠 그걸? 그 설명이 안 됩니다. 저도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니까 이런 경우 이제 사상 누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굳이 설명하자면 네. 코로나 때문에 누각. 다른 식당들이 많이 망했으면 저건 뭐 가져갈 수 있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상 누각이래요. 사상 최고치 이건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한번 가겠습니다. 라임 네. 한번 가겠습니다. 예, 예, 예. 하여간 예. 잘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자, 오늘 이제 조금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네. 이게 리오뿐만 아니고 아마 포드도 지금 이런 경우가 생긴 것 같은데 반도체 칩 부족으로 공장을 5일간 폐쇄하는 걸로 결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부터 예, 가동이 중단되는데 바로 이 공장인데 이 공장. 아예 중단이에요? 예, 아예 중단입니다. 와.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500대 정도 못 만든답니다. 그래서 500대 못 만들고요. 이제 기존 목표치는 한 분기에 보통 2만 대 만들거든요. 그럼 19,500대는 만드는 거예요. 19,500대. 그러니까 네. 뭐 수십만 대 만드는 게 아니고 전기차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한 500대 정도 못 만든다. 그래서 그렇게 실적에는 영향이 없지만 중요한 거는 반도체 칩 부족이 얼마나 장기화 될 수 있을지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제 포드도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문 닫고 어쨌거나 좀 쉬어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데 하여간 칩 부족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초 정도 봅니다. 5월 초요? 네.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부족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근데 보통 이 반도체 기업들이 칩을 대해서 보통 생산의 일정을 네? 이제 잡은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몰리게 되면 다 재조정할 때 한 기간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네? 생산을 가동시키는데 늘리는데 네? 그래서 빠르게 되지 않겠지만 하여간 이게 반도체 칩 부족이 벌써 꽤 됐죠. 진행됐죠. 이게 한 네, 그럼요. 됐죠. 그래서 일단 네. 좀 잠시 후면 커버가 될 거니까 그럼요.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주가에는 여러분 별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만 대나 2만 5백 대나 뭐 도끼인 객끼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건데요. 벤치마크 컴퍼니가 넷플릭스에 대한 매도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기존의 목표 주가 485에 472로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억하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4월에 한 번, 올해 3월에만 두 번 매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똑같은 내용, 똑같은 토시 하나 안 틀린 내용, 똑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못 살게 굴고 있습니다. 스트리머 업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데 네. 이제 그 넷플릭스는 공격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 지금 아시겠지만 디즈니 플러스 그 다음에 파라마운트 플러스 뭐 이런 계속 플러스한 뭐 그런 되게 영상이 많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프라임 영상까지 그런 것들이 이제 치고 올라오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과대하게 평가돼 있다. 지금 주가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요. 어제 이것 때문에 3.45%가 빠졌는데 네. 이쪽에서 지금 똑같은 얘기로 세 번째 한 건데요. 이 한 번 할 때마다 주가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 같은 내용을 왜 계속 반복할까 저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간 네. 계속해서 매도금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스트림 업계가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느 정도 예, 교통정리 되면서 한 3, 4개 정도로 합쳐지지 않겠습니까? 제 예측은 그렇습니다. 3, 4개 정도 합쳐진다. 넷플릭스, 디즈니. 그렇죠. 뭐 HBO 아마존 정도? 프라임? 아마존 프라임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막 열몇 개가 막 난립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것마다 다 돈 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프로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네. 넷플릭스는 기본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넷플릭스는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넷플릭스 밑에 이제 누가 줄 서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넷플릭스 주가는 왜 빠지죠? 넷플릭스 주가요? 경쟁이 일단 지금 당장은 이제 치열하니까. 근데 왜 자꾸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예.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마음은 전 이해합니다만. 아 넷플릭스 지금 구독자신가요? 저는 구독자죠. 아 구독자십니까? 준 전문가쯤 되는 거죠. 네. 근데 아이디 누구 같이 씁니까? 네? 혼자 씁니까 아이디? 아이디는 이제 저 처형 처형이 쓰시더라고요. 하여간 넷플릭스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벤치마크 컴퍼니는 그게 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주 지대한 영향이 없지만 그래도 어째 조금 이렇게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 보여갖고요. 신경 쓰이겠지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은행 관련주가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주가가 좀 올랐죠 어제. 제가 얘기하지만 은행주로 좀 가져가면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연준이 은행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이 배당에 대한 제한을 6월 30일자로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마지막 스트레스 테스트를 잘 검증이 되면. 근데 이제 이거 거의 모든 은행들이 다 통과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는 그래서 일단 다 될 것 같은데 하여간 만약에 여기서 통과하지 못하면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6월 30일 날 이제 끝나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자사주 매입 엄청 늘리겠죠. 배당도 네. 인상시키겠죠. 그래서 보통 은행주는 바이백이나 배당을 굉장히 늘리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어제도 지금 업종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상당한 좋은 기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늘 얘기하지만 어쨌거나 뭐 은행주는 재미없다고 보시는 게 맞긴 하지만 최근에 올라온 어떤 걸 폴 본다 그러면 재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네. 올라온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도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뭐 JP모건, CT, 뭐 은행주가 한번 약간 들썩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이런 기사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 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PER이 뭐 한 13배, 10배, 뭐 9배 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고 좀 보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기사를 다 봤고요. 오늘 또 간단한 기사를 네.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아 이거 무슨 상관입니까? 괜찮습니다. 아, 예. 아, 뭐 잠시 시작한 예. 오늘은 11시까지 합니다. 네, 오늘 예. 아유. 여러분들 저기 참고할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바오엑스 엑스큐션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이게 바로 그 스펙이거든요. 아, 이런. 네, 스펙인데요. 네. 이 스펙이 뭘 담아가냐면 네. 위워크를 담아갑니다. 위워크를. 드디어 위워크가 드디어 이제는 스펙에 얹혀서 갖고 이제 상장을 하는데요. 위워크는 그냥 혼자 상장하면 되는데 왜 스펙을? 위워크는 네. 아주 문제가 많은 기업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위워크에 있는 그 창업자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런 게 기억 안 나는데. 위워크? 예, 위워크 창업자가 돈 벌어서 제일 먼저 한 게 엄청나게 큰 집을 사고 아유, 그다음에 이런. 개인 전세 비행을 타갖고 세계 일주를 다녀가 전세 비행기? 그러니까 자기 비행기 사갔고요. 그래서 그렇게 욕을 먹었던 예, 또 여기에 또 누가 있냐면 손정희가 또 여기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좀 어려워졌는데 하여간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 부채를 포함한 90억 달러를 다 이제 끌어안아갖고 이번에 이제 스펙 상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 요 기업은 오늘 지금 시간에 해서 3.6%가 올라간다 하는데요. 다행스러운 거는 스타우드 캐피탈하고 피델리티 매니지먼트가 일단은 그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데 파이프라고 보통 아시잖아요. 파이프? 파이프는 이제 보통 상장하는 기업의
사무 형태로 투자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 형태로 얘기하거든요. 이거 중요한 거 뭐냐? 하여간 스타워드 캐피탈하고 피델리티가 이번 돈을 좀 보탠 투자한다.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것 때문에 약간 관심이 좀 끌리고 있는. 왜냐면 누가 좀 이름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욕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데 여러분 뉴욕은 정말 엄청나게 큰 적자를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보시기만 하고 좀 조언 드립니다. 특히 뉴욕은 저도 이용을 해봤습니다만 저는 잘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게 공유 오피스인데 그 공유 오피스라는 그게 분위기는 굉장히 자유롭고 막 이렇게 맥주도 마시면서 이런 일자리거든요. 뭐 이런 길바닥 안에서 일도 하는데 네. 그 안에 상당한 규율이 규제가 있거든요. 뭐 한 군데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되고 혼자 공간에 3시가 있으면 누가 신고하고 뭐 이런 게 있어갖고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예, 일단 뉴욕은 좀 잘 안 된 거 보는데 하여간 유독 장도장님만 신고 많이 당한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잘 쓰시던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냥 괜찮은데 네, 저는 한번 들어가면 오래 쓰니까요. 어디 앉아 있으면 자꾸 옆에서 빨리 보내. 아 이거 궁금한 뭐, 게 왜 집은 자기 집은 자기 자가 그리고 남의 집에 살면 전세 그러는데 왜 비행기는 자기 건데 전세 비행기라고 그럴까요? 아 그건 이제 전세기인데 뭐 이제 자가 비행기랑 전세 비행기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세 비행기는 뭐냐면 내 소유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이 어디 뭐 항공 소유인데 그걸 내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아예 그냥 리스처럼 빌려서 이제 쓰는 거고 예, 대신 소유권은 완전히 제 게 아니에요. 마치 제가 그 그랜저를 지금 리스로 쓰는 것처럼 4년 동안만 그렇게 이제 해서 쓰는 게 전세고. 아. 예. 그거랑 좀 다르죠. 아, 항공 쪽이 좀 약하신군요, 우리 이 프로형님. 네, 저는 위로 올라가면 어지러워서 잘 몰라요. 아, 예. 그럼 아예 어려운 건 좀 물어보세요. 저한테 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욕크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포드는 F150을 만들고 있는 유명한 차죠. 아시는 것처럼 수십 년 동안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 미시건에 있는 플랜트가 똑같이 세미컨덕터 쇼티지, 그러니까 또 반도체 또 부족이에요. 그것 때문에 또 약간 쉰다고 합니다.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니까요. 주말 사이에 이건 주말 사이에 되는 거니까 뭐 주말만 하는 건지 주말부터 시작이 되는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포드 역시 똑같이 이제 조금 공장 운영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걸로 좀 보이니까요.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JP 모건 체이스, 뱅크 아메리카, 시티그룹, 웨스파고 등등등 다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아마도 올릴 것이다. 제한이 풀리면 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이백과 스탁 이제 디비던드에 대해서 이제 그 제한을 풀게 되기 때문에 주가 무더기 다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 올라가는 모습 보여갔고요. 네. 은행주한테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트리아 담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알트리아? 예, 알트리아. 알트리아? 예, 알트리아하고 이제 필립모리스가 원래 같은 회사였는데 떨어졌죠. 다시 분사돼서. 그 큰 G 그 뭐죠? 아, 아 뉴트리안 가게는? 아, 뉴트리아. 아, 그렇죠. 뉴트리아구나. 아, 진짜 딱 한 글자 차이네요. 네. 아, 이거 진짜 대단하신데요. 하여간 약간 저 지금 놀리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도 아니 제가 알트리아 함사 할 때 그 단어가 저도 딱 떠올랐어요. 아, 생각나시죠? 네, 뉴트리아. 아, 역시 비슷하니까. 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프리 얘기는 이제 RRP라는 게 있어요. RRP. 리듀스, RRP. 예, 리듀스 이 R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리스크. 예, 리스크 프로덕트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위험도가 낮아지는 제품이라 보통 부르는데 네. 지금 위험도가 낮아지는 제품입니까? 담배가? 위험도가 소위 이제, 예, 소위 이제 그렇게 불리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기회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중립에서 매수로 좀 사자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담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은 좋은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왜냐하면 일단 그 전자담배도 있고 하니까 그럼요. 뭐, 예, 그런 아, 그리고 중요한 건 대마초가 이미 저 허용이 되면서 예, 그렇죠. 담배 소비가 많이 줄어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디스코드 이제 그 메시징 플랫폼 저는 제가 한번 저번에 여쭤봤지만 모르는 겁니다. 예. 디스코드를 뭐 100억 달러 살려고 했는데 이 디스코드는 그냥 IPO로 가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냥 뭐 뭐죠 이거 뭐라고 하겠다 안 팔겠다 예, 그래서 안 팔겠다 했으니까 뭔 쳐다보는 뭐 있잖아요. 아, 뭐 또 닭, 예, 그 뭐 지붕 예, 닥쳤던 아 맞아 그죠 그런 격이 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아까 저기 영어만 보시니까 한국 속담 잘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아까 루트 얘기하셨는데 루트 자동차 보험 이제 그 인슈런스 테크놀로지를 이제 선도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일단은 그 사실은 시트론 리서치는
혹시 아시죠? 이 기업이 굉장히 악명 높은 공매도 보고서를 발간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예. 또 이 기업은 또 이번에 여기를 이 기업은 또 칭찬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여기에 말로 치게 되면 이 기업은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되게 좋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루트라는 기업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성장만 기술력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보험회사인데 네. 꿈만 꾸는 게 아니고 돈을 버는 기업인데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 못한다고 하시면서 일단 뭐 그런 것도 좀 의견을 모았는데 그래서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 중요한 거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시트론 리서치 어떤 과거의 모습과 정반대인 칭찬하는 모습 보여갖고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버 리프트가 매사추세츠 법원에서요 일단은 지금 이건 또 그 운전자를 할 것이냐 사업자를 할 것이냐에 대한 또 그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약간, 내리지 않았어요. 예, 약간 보류했습니다. 일단 1.1%가 올라가는 다행스러운 거죠. 우버는 이제 가슴을 쓸어내는. 근데 물론 좀 있다가 또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지금은 예, 네. 판결 내지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니온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2만 대에서 2만 500대를 하는데 이번에 얼마나 주냐 500대가 줄어갔고요. 19,500대니까 그 실적이 그렇게 지다 뭐 문제가 없다. 그냥 간단히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시간에서 5%가 빠진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그렇게 안 빠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준비디오는 투자에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갖고요. 준비디오 경제 제의가 되면 그게 쓰겠냐 이거죠. 학교는 일단은 안 쓰지 않겠습니까? 학교는 네. 다시 가긴 가야겠죠. 가면 뭐 네. 준비도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여간 뭐 출장을 쓸 것 같고 네. 출장 갔더니 뭐 출장 안 가도 다 되네 막 이렇게 하면서 일단 출장은 이게 그 뭐죠 화상을 하라고 할 것 같은데. 네. 약간 뭐 그런 좀 안 좋은 기사가 기업은 일단 장 엔젤님도 예.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성장률입니다. 예? 그냥 단지 성장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 성장률이 또 서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준비되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네, 말씀 그렇습니다.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백신은 매년 맞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백신이요? 백신은 아, 그거 이제 백신의 효과가 6개월 혹은 뭐 1년 요 정도밖에 안 갈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내년 또 이맘때 되면 또 다시 유행을 하고 또 학교는 못 가고 또 백신 맞는 동안 올 스톱이고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계속 좀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그때는 이제 우리도 이제 놓는 거죠.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다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야 가. 줌 써보셨지 않습니까 혹시 이프로님? 그럼요 저희 방송할 때도 많이 썼죠. 네. 편하십니까 줌이? 예. 아 편하냐고요? 그러니까 뭐 소통 아, 물론 눈앞에 있는 것만 못하죠. 잘 안 되죠. 예. 아, 예. 그런데 저는 뭐 하여간 말씀은 곧 생각해보면 또 쓰겠네요. 어떻게 보면 일단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출발 상황 S&P 500이 0.37% 예,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다우는 0.44% 네. 나스닥은 0.23% 다 올라가서 지금 시작을 했고요. 네. 러셀 2000은 1% 넘는 상승을 보이고요. 오늘 5일이 유가가 한 3% 중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네. 일단은 그 테슬라는 오늘 좀 빠지네요. 테슬라는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니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이 5일 동안 안 돌아가다 보니까 6% 7% 가까운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뭐 페이스북.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 다 기술주 강보합 정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은행주는 오늘도 1%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이 정도 상승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하도 이렇게 틀려갖고 분명히 아침에 보면 달라져요. 네, 뭐 그런 경우 밤에 본 거 그래서 네. 제가 좀 겁나는데 일단은 뭐 현재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강보합은 보입니다. 영어로 뭐라 그래요? 강보합이요? 네. 강보합. 글쎄요. 그게 올해 이렇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아, 그 왜냐면 약간 이제 셀 때 이제 보통 상승까지는 아니고 약간 0. 한 몇 프로 오르면 이제 강보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영어권에서 따로 뭐 지칭한 말이 없는 모양이죠? 보통 이제 많이 오르면 서지라는 말을 쓰는데 서지. 예, 서지는 이제 많이 오를 때 얘기하는 거고 약간 강보합. A little slightly 뭐 slightly advance라고 하면 될까요? Slightly advance. 예, 뭐 그냥 슬라이틀리 어드밴스요. 슬라이틀리. 뭐 한 그 정도 쓰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중요한 질문 제가 한번 진짜 그런 기사가 나오면 한번 제가 예문을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스트롱 돈돈? 예. 스트롱 돈돈이 스트롱 돈돈. 아 여러분 정말 재치 대단하시. 스트롱 돈돈 약보함은
윅돈돈. 좋다. 이 밤 이런 밤 분위기 좋다. 오늘 금요일이자 여러분 오늘 야. 금요일이 프라이데이 나이 아닙니까? 오늘 좀 봐주세요 여러분도. 네.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빡빡하게 가지 마시고. 전 어차피 오늘 집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즐겁게. 네. 어차피 전 즐겁게 해주세요. 저는 네. 들어갈 거고요. 문자 우리. 왔습니다 집에서 오늘 들어오지 말라고. 네. 네. 장부장님 저 장도장님 어차피 혼자 계시거든요 요즘에. 네, 두 분 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네. 저희 끝나면 아는 척도 안 합니다. 아니 그건 또 우리 영업 비밀인데 그런 거까지 공개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근데, 네. 근데 금요일이니까 확실히 마음이 가볍네요. 네, 한 거 없이 좋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위워크가 안 좋은 기업인 게 맞아요. 회사 이름이 위워크가 뭡니까. 아 그렇죠. 네. 아 그 뭐 하여간 정말 싫어. 자, 그럼 오늘 이 정도로 어떻게 정리할까요? 뭐 또 네. 보실 거 있으세요? 아닙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정말 매일매일 나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프로님. 그럼요. 네. 매일매일 이렇게 장우석 본부장님 정말 대단합니다. 아, 뭐 체력 뭐 이런 걸 떠나서 정신력 이런 걸 떠나서도 네. 우리 시청자분들. 약속 한 번을 안 놓치시는 거 아니에요. 매 정시 어떻게 한 번도 안 늦으시고 지각 한 번 없고 결석 한 번 없고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유아 위인입니다. 혼자 살아가고 별로 저녁에 할 게 없어가지고요. 그건 우리도 알죠. 그렇지. 네. 장 본부장님은 결혼을 언제 하셨어요? 제 2004년에 했습니다. 2004년에. 네. 2004년은 그래서 지우고 싶으시다고. 아, 2004년은 지우고 싶으시네. 2003년에서 2005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종종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장우석 본부장이 아. 참 행복한 또 가정 꾸리시고 예. 네. 오늘도 댁에 들어가셔서 강아지와 또 좋은 시간 보내시고 예.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도 자. 이제는 가야죠. 10시 50분입니다 지금. 야 이제는 가야죠 저희도. 네. 자 여러분도 자꾸 이렇게 여기 남아 있는다고 해서 뭐 없어요. 여기 남아서 뭐 채팅하면서 계속 뭐 다른 사람들랑 시덥지 않은 농담하면서 뭐 시간 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금요일 밤인데 네. 아무리 3프로 TV지만 그렇게 모여 계시면 어떡합니까? 17,000명씩. 예, 저 사회적 거리두기 좀 네. 부탁드리겠고요. 아 주말. 네. 뭐 하시든 뭐 저희가 뭐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편하게 좀 쉬시고, 예, 그냥 생각나시면 한번 저희 들러서 네. 저희 컨텐츠 하나씩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는 거 좀 이번엔 준비했고요. 주린이도 한번 오랜만에 나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에이. 저희 갈게요. 혹시 여의도 근처에 혼자 사실 분 중에 방 남는 분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네. 그러면 진짜일까? 진짜 들어오지 말라는 게 진짜겠지? 아 당연하죠. 아이 우리 저 형수님은 농담하시는 분 아니니까요. 하여튼 우리 저 이프로님 잘 들어가시고요. 여러분 주말 내내 행복하십시오. 저희는 월요일 네. 아침 7시 30분에 네. 찾아뵙고요. 우리 저도 뭐 월요일 싫어하지만 그래도 찾아뵙겠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이제 또 오시는 거죠? 네. 월요일을 또 지나야 화요일도 오고 제가 좋아하는 목요일도 오고 그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는 이제 진짜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시간 끌면서 뭐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하고 이거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뭐 이거 뭐 방송 한 더 한다고 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PD님만 좀 자꾸 불쌍이네. 자꾸 시계 보고 계시고. PD님은 결혼 언제 하셨어요? 여러분 17,000분께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결혼 진짜 자 여러분 진짜 들어가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시간 너무 끌어요. 금요일 밤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네, 저희는 올해 아침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